제가 만약에 네. 북한에서 선생님 같은 위치에 있었으면 예. 저는 뭐 공작원이나 간첩 이런 걸뭐 엄한 데도 안 보내고 청와대, 국정원, 아, 그렇죠. 국방부 이런 데다가 저뭐 국회 이런 데다 대면 그렇죠. 그 바보 아니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예, 거예요. 그걸, 내가 뭐, 국회의원, 부산에 누구? 김똘똘이, 이케리물이고, 쿠니디 보탱이. 그건 국회에 말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오늘 말하자는 거는 큰 틀에서, 이제 북한이라는 그 본질적 저 체제 목적이 뭐냐 여기 중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대북 전략으로서는요 항상 북한이라는 그 핵폭탄의 위험 속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이 남북관계 문제는요 우리 한국이 해결 못 합니다. 좀 뭐, 외람되는 말이지만, 미국이 해야 됩니다. 미국, 미국. 근데, 미국이 그렇지 못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그 한가 신뢰를 둘다나 좀, 북한에서는 미국 무서워합니다. 이점 더하지요. 물렁물렁하죠, 좀. 지금요, 북한에서, 핵무력 첨단화에 의한 초강력, 핵 억제력이 핵심이에요. 그게 박차를 가고 있다고. 그게 박차를. 그래서 솔직히 푸틴이나 뭐 시진핑도 다 암묵적 승인에 누가 한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중요시 두세요. 그래서 겉으로 무슨 비핵화지? 북한의 비핵화는요. 요술방망이가 돼가지고요. 거기에 따라가면요. 미지의 진폴길로 끝없이 갑니다. 해결 안 돼요. 내가 오늘 말하자는 거는 그것입니다. 해서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요, 뭐 비핵화를 위해서 뭘 준다? 가져라 먹고, 준다 가져라 또 먹고, 요사하면 연락사무소 넘어가는 거 봤죠? 깝버리고, 그다음에 뭐 ICBM 같은 거저 태평양에 하나 쏘고 이랬죠. 그래서 비핵화를 위해서 전략보다도요, 내 오늘 명언 하나 하죠. 비핵화 안할때 옥할테야. 이 전략을 먼저 세우라고. 이왜 그걸 내비려 놓고 계속 비핵화하기 위해서는 뭐 보따리 줘야 된다, 뭐 인도적 지원해야 된다, 뭐 유엔 제재 해제해야 된다. 해보지 없어디나. 북한 나름대로요. 저거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 60년간을 진짜 국민들이 피와 땅과 모든 물질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만들어 난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요, 정치인 거습니다. 저못 먹고 못 산다고 그래서 모조리를 보면 안 돼요. 우리 두뇌는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IQ가 비슷비슷하고요. 더 악질적이죠. 고난한 데서 독재 정치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이, 우리 자본주의 가치관으로 접근하면 백전백패하게 된 불량배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런 북한에 한데 이제 그처럼 비핵화를 어느 시점까지 너희 안할때 우린 어떻게 할까 전략을 세워야 돼.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요. 저 30년 94년부터 비핵화 미국 보라요. 그 30년 묵은 그 보따리 가지고 상계도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상계도 뭐 비행기 타고 일본 간다, 무슨 뭐 한국 온다, 뭐 본부장 만난다. 아이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저렇게 비겁한 나라다고. 그래서 나는 북한의 비핵화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진짜 동방의 강국으로 성장하려면 빨리 대책 세우라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이요. 정치화 해가지고. 말장난 치지 말고.
한국을 이제 정치적 예속화의 어떤 그런 목적에 따라서 사실 정치적 예속화를 지금 그 시킨 거죠. 그렇죠. 이 정치적 예속화는 할수 있는 토대가 몇십 년 동안 그 기반이 구축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려면 그건 말이 안 되지만 뿌리 깊이 돼 있거든요. 그게 참,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결국 그게 북한의 대남 공작 전략의 핵심이었다. 핵심이었고, 그것대로 지금 되고 그렇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참 우울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부선 넘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거는 북한은 무서워 안긴단 말이에요. 불단하니. 미국도 무섭지 않고 한국은 더하고 한국은 더하고. 한국은 꽃밭이고 미국은 겁쟁이고. 결국은 이제 그 무섭게 만드는 방법은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그 최고 핵심을 쳐버리는 거죠. 글쎄, 그건 뭐 그렇겠지. 과부가 아니면 답은 다 이제 나온 건데 그거를 이제 결정을 못 하니까. 내일 아침부터도 북한에서는 빠다 먹고 우유 먹고 커피 먹고 뭐 이랬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